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어제 밀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여러가지 버전이 있어요. 보이파보, 보이파블로, 한국 제목은 보이바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처링이 있는데 제가 태국 힙합을 주로 보고 있지만 이분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바우킬리온이라고 이렇게 불리던데 아마 이분은 이제 힙합, 태국의 힙합보다는 이제 다른 팝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태국 음악을 검색하다 보면 이 이름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가수분이시라는 거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프로듀싱은 스패치즈가 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컨셉이 기발하고 좋습니다. 약간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패션의 유행이 Y2K 컨셉이 가장 유행이죠. 레트로된 패션 스타일들을 굉장히 여기서는 잘 구현해내고 소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사가 좀 재밌습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남녀관계, 이성간의 관계에 대해서 밀고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걸 밀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사에 잘 녹인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의 마음이 뭐 진심인지 아닌지 난 그게 너무 헷갈린다,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들인데 재밌는 곡입니다. 스패치즈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힙합뿐만 아니라 이제 팝 전체 영역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어떻게 보면 요즘 밀리의 저 거의 전담 프로듀서로 스패치즈가 맡고 있다시피 밀리의 음악이 굉장히 다양해진 스펙트럼 뒤에는 스패치즈의 재능들이 숨어 있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달에 한국을 방문하죠. 네, 또 설레는 마음으로 밀리를 기다려보면서 새로운 뮤직비디오 보이바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이 곡 신스팝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스패치즈가 힙합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재능이 있다는 거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약간 그 2000년대 일본 도쿄 시부야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만화 캐릭터처럼 옷을 입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약간 갸루상 같은 그런 느낌들? 아, 복장이 딱 그 시절 복장이야. 아, 노래도 진짜 잘해요, 보면. 야, 저 본더치 모자. 와, 오랜만에 봅니다. 매거진 컨셉에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들이 들어간 영상이라서 재밌더라고. 신스팝 같아요, 들어보면 들을수록.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제가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태국의 팝 음악이라든가 태국 힙합 음악들을 보면 확실히 한국과 태국 간에도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특히 태국과 일본의 관계도 긴밀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뭔가 일본 문화의 어떤 그런 영향 같은 것들이 태국 음악이나 어떤 뭐 TV쇼 같은 거에도 보면 잘 녹아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뮤비를 봐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 기존의 밀리 뮤직비디오에서 못 보던 어떤 좀 재밌는 연출이야. 진짜 요번에는 컨셉이 딱 만화 같은 컨셉이라서 되게 재밌다. 약간 세일러문 같은 그런 애니 보는 것 같아.
사실 이 곡도 들어보면 거의 밀리가 랩과 노래를 오고 가면서 굉장히 진짜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참 그렇게 보면 진짜 이만한 재능도 없는 것 같아. 와, 뭐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도 이제 너무 잘해버리잖아요. 아, 이게 썸네일이 그거구나. 인간에서 강아지로 변신한 거야? 이 바오킬 리온 이분 있잖아요. 목소리가 약간 일부러 창법을 이렇게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일본 옛날 팝 가수의 어떤 그런 노래 부르는 듯한 그런 스타일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저렇게 블링블링한 개밥그릇은 처음 보네. 와, 폰트나 이런 느낌들이 진짜 일본 애니메이션 모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뭐 뮤직비디오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지만 패션도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저 어렸을 때 Y2K 1999년 막 2000년대 약간 이때 느낌이었던 것 같아. 막 그 번더치 모자 같은 막 그런 것들에다가 그리고 약간 까무잡잡한 메이크업을 한 일본의 약간 그 갸루 같은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졌고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컨셉으로 약간 뭐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잡지 같은 느낌의 딱 포즈를 취하면서 퍼포먼스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사실 밀리의 음악이 요즘 스페치즈의 음악들이 다양한 것을 느낄 수 있다시피 밀리의 음악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 밀리의 재능이 굳이 힙합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폭넓게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달에 밀리가 한국에 와서 또 공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밀리의 음악들이 한국 힙합 팬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작은 몸에서 다양한 음악들과 엄청난 에너지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태국 힙합을 주목하면서 밀리 음악을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던 팬의 입장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밀리의 음악에 좀 깊은 인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나 재능이 많고 끼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